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식물 중에서도 몸에 가시가 많은 이 선인장 종류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키우고 있는 선인장 종류 중에서 몇 개만 오늘 그 영상에 담아 보는데요. 오늘은 이 선인장들이 겨울 실내에서 보내고 밖에 나와서 봄 햇살에 적응하고 또 겨울 실내에서 보내면서 아무래도 바깥 그봄 햇살이 여름 햇살만큼 강하지 않아도 봄 햇살에 약간 그 화상을 입은 이렇게 선번하는 것도 있고 또 겨울 실내에서 지내면서 그 겨울 통풍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몸의 그 병충해 제거하는 그런 것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이 가운데 지금 있는 이 장군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그 피치명 하나하나가 다육이처럼 굉장히 이쁘게 빨갛게 물이 이쁘게 들었는데요. 이 장군 선인장을 또 일명 도깨비 방망이 선인장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. 아마 그 식물의 모양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 선인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보시면은 그 피치명 하나하나가 굉장히 빨갛게 물이 들고 색깔이 이쁘게 물들었는데요. 아마 저도 이제 이그 장군 선인장을 처음 아주 작은 거에서 몇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좀 풍성해지고 지금 많이 물이 들었는데요. 아마 이 물들은 거는 올해 좀 예년에 비해서 제일 이쁘게 물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그 보시면 그 장군 선인장에 그 빨간 그 피치명으로 변한 빨갛게 이쁘게 물들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시게 되는데요. 이게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이쁘지만 나중에는 이 빨갛게 물들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한참 이쁘게 보이고 나서 지금 여기 하나 맨 위에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끝에가 약간 수액이 마른 듯하게 하면서 빨갛게 물들은 이후에 이 하엽이 지면서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떨어진 자리에 곁가지를 만들거나 또 새순들이 나서 이렇게 풍성하게 녹색으로 다시 채워지는데요. 이 장군 선인장은 선인장이지만 약간 다른 선인장에 비해서 가시는 적고 또이 곁가지들을 만들면서 약간 그 풍성하게 갑목형처럼 이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이렇게 빨갛게 이 변한 이런 것은 지금 밑에 보시는 이런 빨간 그 물이 들어서 굉장히 이쁜 것보다 먼저 물이 들어서 이제 하엽이 되려고 끝에가 수액이 약간 마르고 있는 중인데요. 지금 이제 이 가운데 이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런 거는 먼저 물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말랐다 수액이 마르고 이 하엽이 져서 떨어지고 새 가지들이 나게 됩니다. 그래도 이 장군 선인장은 굉장히 풍성해지고 곁가지를 많이 만들어서 해마다 키울수록 이뻐지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 장군 선인장 굉장히 지금 물이 들고 굉장히 이쁜데요. 아무래도 겨울철 이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다 보면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그 병충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. 관리를 섬세하게 하고 또 신경 쓴다고 해도 이런저런 그 병충해들이 통풍이 여의치 않아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. 오늘은 그 장군 선인장에 이렇게 그 식물에 아주 작게 점처럼 붙어 있으면서 그 수액을 빨아먹는 그 장군 선인장 그 수액을 빨아먹는 걸 닦는 거 제거하는 것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여기 있는 거는 작은 그 플라스틱 통인데요.
지금 가운데 그 따라 놓은 거는 우리가 그 약용으로 쓰는 소독용 알코올입니다. 물을 섞지 않고 알코올 그대로인데요. 거기에다 우리 식물 그 장군 선인장이나 또 이런 데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그 큐팁 이 큐팁을 이용해서 이 소독용 알코올에 이그 적셔서 이 장군 선인장에 있는 이 가시를 닦아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이 보시면은 약간 작은 점처럼 뿌려져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 그 병충해인데요. 지금은 이렇게 작아 보여도 이 수액을 빨아먹고 이게 점점 자라면서 좀더 크게 됩니다. 그래서 이그 소독용 알코올을 이렇게 해서 닦아주면 그 손에 가시 찔리지 않고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소독용 알코올을 물에 희석하지 않고 닦고 이렇게 해도 그 식물에는 크게 그 피해가 없이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식혜가 상처 없이 이렇게 제거가 되지요. 여기 빠져버렸네요. 근데 이렇게 닦아주시면 그 식물에는 큰 피해 없이 이그 소독용 알코올을 해서 닦아주시면 되는데요. 제가 이제 그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보여주는 부분은 한 부분만 이렇게 그 소개를 해드리지만 많이 있는 곳은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부분 부분 세밀하게 다 닦아주시면 됩니다. 또 식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수액을 빨아먹는 이런 잔 그런 그 병충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닦은 부위는 녹색으로 이렇게 깨끗이 상처가 없이 닦아졌는데요. 이런 하나하나를 닦아서 그 병충해 없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병충해 그한 소독약으로 닦는 것도 소개를 해봤고요. 겨울철이 지나고 이 장군 선인장 밖에 나와서 빨갛게 물이 들어서 마치 나육이 물들은 것처럼 예쁘게 물들은 그런 것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세요. 감사합니다.